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아무래도 모이킹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 모이킹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공통적으로 공개된 그런 답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요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제가 항상 어떤 결과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PPT 자료를 준비를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면접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면접을 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앞으로 이제 모이킹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블로그 하나 아니면 이제 카페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블로그 글을 많이 작성을 했을 때 그러한 장점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 책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많이 부분인데 뭐 그 뒤로 또 이제 동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제 생각은 뭐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변하지는 않고 하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제일 그 학생일 때 물론 저도 이제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배움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5개월 정도 배움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이력서하고 같이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빠르게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면접을 보고 뒤돌아섰는데 거의 집에 돌아오는 때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물론 그때가 이제 시기가 이제 그 팀원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나가면서 이제 TO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급하게 뽑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운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책을 쓰고 하면서 또 다른 경험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 수년 동안 있다가 이제 중간에 대기업 쪽 계열사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그 대기업 계열사로 들어갈 때도 사실 앞에서 처음에 기술 이렇게 뭐라고 하냐 실기 평가를 좀 봤어요. 근데 실기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 모이킹만 하다가 어떠한 보안 장비 솔루션 운영과 그 다음에 침해 대응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임원 면접까지 갔을 때 그 면접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책을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이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포트폴리오였었죠. 제 작품이었었으니까. 그리고 그 책 안에는 다양한 그런 기술 기법들, 모이킹이나 포렌직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면접 때 다른 것들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그 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융권으로 증권회사로 그 이제 경력으로 들어갈 때도 똑같았어요. 면접 때 물론 앞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은 해줬긴 했어요. 무슨 어떤 동향 같은 거나 아니면 금융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거의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물어봤어요. 예, 책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 때하고 금융권에 다닐 때하고 책 권수가 달랐죠. 금융권에 들어갈 때는 책 권수가 벌써 한 4권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원분들이 많이 놀라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면접 본 사람 중에서 책이 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 개 다 똑같이 퇴근길에 발표를 받았어요. 합격 통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수없게 합격을 했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지금도 많은 주장을 해요. 포트폴리오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이것들을 만들지 않고도 합격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어떤 컨설팅, 그 지면적 관제 쪽에 많이 뽑았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이렇게 뽑았는데, 갔을 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뭐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합격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 면접도 그냥 잠깐 보고, 그냥 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친구는, 면접 때 질문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은 질문들을 많이 안 해줬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계속 다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면접 때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져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 강의를 들었다, 이것보다는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몇 주 동안 아니면은 몇 달 동안 했다라는 결과물이 있으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현재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프로젝트를 참여를 바로 시켰을 때 어떤 분야로 내가 참여를 시킬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지가 짐작이 가거든요. 그래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지원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까지 연구를 했는지 또 앞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연구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이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뭐 3년 5년 이 회사에 있으면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는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도 PPT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뭐 인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PPT를 또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컨설턴트한테는 발표는 첫째입니다. 뭐든지 발표가 첫째예요. 이게 자기가 나온 이 결과물, 이렇게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수행한, 모예킹을 수행한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하나의 결과물, 정말로 자세히 설명되는 하나의 큰 결과물이고요. PPT 발표는 임원분들한테 발표가 되고 담당자들한테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들, 어떤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분들한테 계속 발표를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교육도 짧을 수 있고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항상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 작성과 발표는 삼박자로 계속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요거는 보안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일 때 준비할 때 충분히 워드로 어떤 상세의 보고서를 충분히 많이 써요. 워드를 쓰던 한글 파일을 쓰던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자신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두고두고 인생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표도 가서 나중에 어떻게 운 좋게 급한 TO를 위해서 취업이 됐다고 하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무자들 앞에서 갔는데 발표 같은 경우를 처음 해봤다고 해서 발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발표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욕심을 부려서 계속 진급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서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연습을 해놓은 것이 나중에 실무 가서도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를 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관으로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포트폴리오만 봐더라도 면접을 보기 전에 대충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것들이 대충 이게 판가름이 돼요. 아마 다른 면접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예킹과 컨설턴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는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반반입니다. 지금 유지는 계속 돼요. 유지는 계속 됩니다. 줄어들었거나 늘어났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경기가 좋으면은 갑자기 확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분기 때는 뭐 한 10명, 20명 추천이 또 올 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날짜도 다 다르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나 성수기나 그런 것도 경기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같은 모예킹이나 컨설팅 스타일이라고는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웹이나 모바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중심을 가고 있지만은 IoT 쪽도 그러고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전혀 뭐 우리가 예상지 못했던 그러한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들도 계속 이제 추진을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모이키나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변화를 잘 이렇게 주의를 잘 보시면서 그 트렌드를 보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야의 모이킹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자기가 장점으로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잘 준비만 하시면은 이 수요는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쪽 분야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대학교하고 이제 뭐 의료 쪽에 이제 ISMS 의무 대상이냐 뭐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또 ISMS하고 PIMS하고 또 통합되면서 그게 조금 솔직히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데 이쪽 분야 대학 쪽이나 의료 쪽에서도 ISMS나 그런 것들이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수요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담당자를 이제 뽑게 돼요. 담당자 이제 보안 담당자들을 더 이제 수요를 인원을 채워야겠죠. 인원을 충원을 시키면은 거의 대부분 모이킹이나 컨설팅 했던 분야에서 채우게 되거든요. 채우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도 모이킹이나 컨설팅 쪽 회사에서는 신입이나 경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는 그런 선순환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이 더 커지는 쪽으로 바래야겠죠. 저도. 그래야 저도 계속 이쪽 분야로 계속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야겠죠. 저희가 지금, 이쪽 분야로 오고 싶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 글 작성이란 장점들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책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잘 취업도 됐던 그런 사례였었기 때문에 블로그 작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걸 부담을 가지고 쓸 필요는 없어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는데 짧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중들한테 내 글을 공개를 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글이에요. 뭐 조회수에 너무나 여념할 필요도 없고, 단지 내가 요 블로그를 통해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로그를 충분히 살리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나 카페만큼 뭐잘 되어 있는 플랫폼은 없잖아요. 사실요. 자료를 내가 무한대로 자료도 뭐, 물론 뭐, 뭐 파일 그 크기도 정해져 있지만은, 그래도 무한대로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내가 정리한 것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뭐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그 카페를 검색을 해가지고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항상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후배들한테,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기술들이 있으면은 그걸 교육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게 책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블로그는 자신을 알리는 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도 교육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면 블로그를 보다가 그 담당자들이 저한테 연락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 교육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들을 하는데 후배들 지금 현재 장기 과정생들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신입들 없는가 추천들이 다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이 옵니다.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자기가 쓴 그런 아니, 자기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데 제일 좋은 연습장은 바로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예요. 그래서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면은, 사실 보안 분야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 뭐 이렇게 합니다. 좋은 글들이 있으면은, 얘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계속 좋은 글들이 오르면은 또 연락도 오고, 자기 회사로 예, 추천을 해준다는 그런 연락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하십시오. 예, 재밌게 이세 가지를 잘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재밌게 하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